아, 여기 해바라기 보이나요? 이 친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오, 해바라기 얼굴 돌고 있는 거 보여요? 해를 따라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한국사 부가트는 아보세. 안녕하세요. 가을의 꽃 해바라기를 만났네요. 그죠? 네, 해바라기가 활짝 웃고 있죠?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돌아서 해바라기인데 얘는 이렇게 딱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오늘은 빙글빙글 돌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해를 따라서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여기 해바라기 보이나요? 이 친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오, 해바라기 얼굴 돌고 있는 거 보여요? 해를 따라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런 예쁜 해바라기를, 자, 빙글빙글 도니까 앞면도 얼굴이 있고, 어, 여기가 뒤쪽일 것 같은데, 뒤쪽에도 해바라기, 앞쪽에도 해바라기,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만들어 줄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해바라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해바라기 종이 접기 위해서 종이 재료는 7.5 정도, 8장이면 완성이 돼요. 이렇게 8장. 그리고 잎이 있었죠. 그죠? 해바라기는 잎도 크고 넓거든요. 그래서 잎될 종이 2장. 그 다음에 해바라기에 눈을, 눈 스티커. 그 다음에 예쁜 잎이 될 빨간 스티커. 그 다음에 해바라기에 중간에 해바라기 꽃씨 모양. 만약에 꽃이 모양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종이에다가 갈색 정도나 검정색 정도로 점을 찍어주면 예뻐요. 다음 오늘의 비밀, 빙글빙글 돌아가는 해바라기에 꽃 되는 주름 빨대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음료수 빨대 있죠, 그죠? 여기 주름이 조금 접히는 요 주름, 네, 이 주름 빨대가 오늘의 키 포인트예요. 이 주름 빨대 속에 이런 철사나 와이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접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모두 8장인데 일단은 해바라기 꽃씨를 접는 방법은 다양하지, 꽃잎을 접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오늘 우리가 접기는 세모 먼저 한번 접어줬어요. 네, 다음 펼쳐서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세모 한번 접어줬어요. 네. 자, 다음에는 요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세모의 빗변이라고 하죠. 긴 변. 긴 변에 맞춰서 요런 세모 하나 접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세모 한번 접어주세요. 세모 한번 접었어요. 펼쳐서 또 다른 방향으로 세모 한번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종이가 앞장이 있고 뒷장이 있네요. 그죠? 네, 세모를 앞장만 여기 긴 빗변에 맞춰서 뾰족하게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자, 요런 종이를 모두 일단 8장을 먼저 접어놓고 한번 해볼까요? 세모 한번 접고 또 방향 바꿔서 또 세모 한번 접고 앞장만 요렇게 내려오는, 요렇게 내려오는 세모. 자, 친구들하고 같이 접어요. 선생님 벌써 네 번째 장이네요. 세모 한번 펼쳐서 또 다른 방향으로 세모 한번 앞장만 낀 변에 맞춰서 뾰족하게. 자, 종이 선생님은 노란 종이하고 조금 주황빛 나는 종이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했는데요. 똑같은 색깔로만 해도 괜찮아요. 아까 보여준 얘는 똑같이 노란색으로만 했어요. 자, 앞장에 내려오는 뾰족한 접기. 자, 몇 번째 페이지 장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벌써
다섯 개 했어요. 천천히 해볼까요? 세모 두 번 접었어요. 그죠? 앞에 페이지 앞장만 조금만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빈선에서 만났어요. 다시 세모 한 번.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덟 장 접기가 모두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덟 개가 되어줘야 동그랗게 만날 거예요. 해바라기는 동그랗게 동그랗게 생긴 꽃이거든요. 그래서 여덟 장 만나서 동그랗게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자, 요렇게 접었으면 이제는 선생님이 선을 하나 딱 보여줄게요. 요렇게 접었으면 얘를 요렇게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여기 앞에 이렇게 기다란 선이 생겨요. 친구들은 그리지 말고 선생님이 친구들 보라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 요 점 보이죠? 여기 뾰족한 애가 이 뾰족한 애가 이렇게 펼친 다음에 뾰족한 애가 얘 점을 찾아서 가세요. 이렇게 접을 수 있죠? 네, 다시 자 여기 뾰족한 친구가 여기 끝점에 찾아서 가세요. 다음 이 뾰족한 친구는 반대쪽 여기 톡 튀어나온 데 보이죠? 네, 이 뾰족이는 반대쪽 톡 튀어나온 곳에 자 이렇게 생길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양쪽으로 긴 팔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두 팔이 마치 팔짱 낀 것 같죠? 이렇게 네, 헝치뿡 하고 이렇게 팔짱 낀 것 같이 생겼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다른 종이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친구들도 접었죠? 자, 그러면 방금 접은 것을 이렇게 펼쳐보면 여기 접기 선이 쭉 나 있는 요 끝점 있죠? 여기 점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있죠? 얘랑 둘이 만나요. 여기까지 만나요. 여기. 다음 여기 뾰족한 친구는 반대쪽 톡 튀어나온 뾰족이랑 가서 만나요. 이렇게 두 팔이 팔짱 낀 것처럼.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졌으면 여기 점, 요 점, 끝점. 그쵸? 네. 그 다음엔 여기 요 끝점. 두 끝점이 여기 뾰족한 끝점이랑 여기 접은 선의 끝점. 요 두 개가 천천히 가서 만나요. 그 다음에 여기 긴 팔도 여기 끝점에 가서 만나요. 요렇게 몇 개 접으면 될까요? 우리 몇 개 접었어요? 여덟 개였죠. 그죠? 네, 천천히 여덟 개. 자, 펼치고 가서 만나고. 그 다음 얘는 반대쪽 뾰족한 곳에 가서 만나고. 자. 펼치고 자 끝점 찾아서 가고 다음 이쪽 반대팔도 팔짱 낀 것처럼 반대쪽 가고 몇 장 접었어요? 선생님은 여섯 번째 접고 반대쪽으로 가고 자 일곱 번째 펼치고 끝점 둘이 끝점끼리 만나고 그 다음 여기 반대쪽 뾰족한 애는 반대쪽 뾰족한 친구한테 가서 둘이 팔짱 낀 것처럼 만나고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네, 한 번 더 설명할 때는 점을 한번 찍어보면서 설명할까요? 자 요거 방금 접은 건 열면 여기 끝점 있어요. 그쵸? 이렇게 접은 곳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시작점 뾰족 있죠? 그쵸? 네. 자, 여기 끝점과 요 끝점이 둘이 만나요. 그 다음 반대쪽으로도 가요. 자, 다림질은 언제라도 잘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8개가 됐으면 자, 두 팔을 벌려요. 일단 두 팔을 벌린 다음에 한 팔만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벌려보면 여러분들이 접은 선이 있어요. 요 접은 선만큼만 이렇게 안으로 쇽 팔 하나만 안으로 쇽 들어갔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이렇게 벌리기만 한 친구죠. 이렇게 벌리기만 하는데 이 친구는 팔 하나 여기 쏙 들어갔어요. 그죠? 네, 이 친구도 벌린 다음에 요렇게 벌려서 팔 하나는 요 안으로 슝 억지로 안 접어도 돼요. 우리가 접기를 잘 했으면 요렇게 선이 나와요. 요 선에 맞춰서 슝. 자, 다시 한번 팔 벌리고 자, 두 개 사이를 벌려서 여기 선 보이죠? 네, 여기도 선이 있어요. 요렇게 벌려서 요 선만 요렇게 안으로 이렇게 막 어떤 친구는요 그냥 이렇게 막 넣다가 보면 원래 요렇게 우리가 접은 선대로 안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요렇게 벌려서 내가 접어놓은 선을 보면서 넣으세요. 선을 보면서 요렇게 안으로 넣어주면 요런 모양 돼요. 그런데 오른팔을 넣어요, 왼팔을 넣어요. 그런데 사실 오른팔을 넣든 왼팔을 넣든 똑같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앞장이랑 뒷장이랑 모양 똑같은 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오른팔 넣고 하나는 왼팔 넣었는데요. 괜찮아요. 나중에 똑같이 될 거예요. 알았죠? 천천히 한쪽 팔만 넣어줄 거예요. 자, 벌려서 접기 선 보면서 한쪽 팔만 넣어줄 거예요. 자, 다시 팔을 벌려요. 요거 아까 선생님이 선 그었던 거네요. 그죠? 팔을 벌려요. 그 다음엔 전체를 벌려보면 여기 선 나와요. 그죠? 선 보이죠? 선 따라서 슝, 선 따라서 슝.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짠, 벌려요. 자, 이렇게 벌린 다음에, 여기 선 보이죠, 이제? 선 따라서 슝. 이제 그러면 합체를 해야 돼요. 그쵸? 합체를 하려면 풀이 필요하겠죠. 네. 자, 합체 해보겠습니다. 안으로 넣은 팔 말고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아직 있는 팔 있죠? 이 팔의 앞쪽과 뒤쪽에 다 풀칠할 거예요. 앞쪽에도 풀칠. 뒤집어서 뒤쪽에도 풀칠. 이렇게 앞쪽, 뒤쪽을 다 풀칠했으면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이 놓고 여기 쏙 들어가 있는 팔 있죠? 이 팔 속으로 새로운 팔이 들어가면 똑같은 모양 이렇게 어때요? 자, 그런데 이런 친구 있었어요. 잠깐만 한번 보여줄게요. 자, 팔을 이제 풀칠은 나와 있는 팔에 앞쪽에도 풀칠, 뒤쪽에도 풀칠 했죠, 그죠? 이렇게 풀칠했는데 얘들아 여기 팔에 여기는 들어간 팔이잖아요. 여긴 나온 팔이죠. 들어간 팔하고 얘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해바라기 모양 안 될 거예요. 자, 안으로 접어넣어서 들어간 팔 속으로 나와 있는 팔이 쏙 이렇게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접어놓은 두 개 요거랑 얘도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팔, 여기는 들어간 팔 이렇게 쏙 합체 이렇게 할 거예요. 풀칠은 어떻게 해요? 나와 있는 팔에 풀칠을 앞쪽에도 하고 할 때는 풀칠을 할 때는 앞뒤에 다 해주세요. 그리고 카메라가 흔들렸죠? 괜찮아요. 잘 볼 수 있어요. 자, 네 개 했어요. 와, 네 개 했는데 얼추 막 뭔가 막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자, 선생님은 계속 합체를 해볼게요. 자, 이제는 네 개를 했으니까 다섯 개 합체. 여기 들어간 팔에 나온 팔이 슝. 아까 선생님이 선 그려준 거네요. 그쵸? 네, 요거 선 그려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생님 따라 안 그렸으니까 이 선 없겠네요. 그쵸? 네. 선생님이 선 그려놓은 것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 선은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들어간 팔 속으로 나온 팔이 들어가면 돼요. 여섯 개. 자, 이번에는 일곱 개. 모두 몇 개 합체한다고요? 우리 종이 모두 몇 개 접었죠? 맞아요. 여덟 개 접었잖아요. 그쵸? 여덟 개 접었으니까
8개가 다 합체가 돼야 돼요. 아주 천천히 꼭꼭 눌러주면서 합체해요. 자, 근데 벌써 7개만 했는데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완벽한 합체는 몇 개까지? 8개까지 해야지만 완벽하게 합체가 되는 거예요. 자, 8번째를 넣어서 이렇게 했더니 동그란 모양이 된 것 같은데 아직 얘가 하나 남았네요. 그죠? 최종적으로 얘까지 완전히 넣어줘야지 합체가 되는 거예요. 자, 풀칠하고. 풀칠. 자, 완벽한 합체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슈. 자, 꼭꼭. 아, 어때요? 아니, 팔각형이 되었죠? 이렇게 예쁜 게 동글동글. 근데 앞, 선생님 뒤집어 볼게요. 뒤, 어때요? 앞도 뒤도 없이 똑같은 모양이죠? 네, 해바라기 얼굴, 우리는 오늘은 앞도 뒤도 똑같은 얼굴이 되는 해바라기 만들 거예요. 일단 이 해바라기는 잠시 놔두고, 옆에 놔두고, 이제 잎을 두 장 먼저 좀 접어 놓을게요. 자, 잎 두 장 가져왔어요. 선생님은 하나는 연두색, 하나는 초록색으로 했잖아요. 자, 색깔은 아무거라도 관계없어요. 자, 초록색 두 장도 괜찮고, 연두색 두 장도 괜찮고, 색깔은 자기가 하고 싶은 색깔로 하세요. 접기는 당연히 두 개 다 똑같겠죠. 일단 세모 한번 접을게요. 세모를 한번 접었어요. 한번 접고요. 그 다음에 앞에 종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내려오라 그러면 그냥 활짝 여는 수가 있어요. 활짝 열지 않고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는 뾰족하고요. 여긴 좀 남겨놓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여기는 뾰족하고 여긴 좀 남겨놓게 요렇게 내려올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요거 다시 해볼게요. 세모를 한번 접고 한 장이 뒤로 제쳐질 거예요. 앞에 장이 뒤로 제쳐지는데 제쳐질 때 여기는 뾰족하게 제쳐주세요. 뾰족하게 제쳐주고 여기는 조금만 남겨놓고 이렇게 슝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되는데 나무 잎 같은 느낌이 되려면 완전 뾰족 안에는 놔두고 양쪽 옆에 뾰족이 두 개 있잖아요. 뾰족이 두 개를 뒤로 세모 조금 접어줄게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뒤로 세금 조금 앞에서 보면 이런 나뭇잎 네 연두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연두도 처음에 세모 접고 세모에서 앞에 장만 뒤로 제쳐줄 때 여기는 뾰족하게 제쳐주고 여기 뒤는 좀 더 열어줘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뾰족이는 놔두고 양쪽 옆에 있는 뾰족이를 뒤로 조금 세모 뒤로 조금 세모 별로 안 접고 싶고 가위로 자르고 싶은 친구는 이 부분을 가위로 쭉 잘라줘도 예쁘겠죠. 오늘은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해바라기 C 모양 있었죠? 그죠? 네. C 모양이 두 장인 이유는 한 장만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두 장인 이유는 앞에도 붙여주고 이렇게 뒤집어서 뒤도 붙여주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자, 일단 이 두 장에다가 표정을 먼저 붙여줘 볼까요? 일단 해바라기의 표정. 해바라기 표정은 눈 스티커 있을 거예요. 눈 스티커 있으면 눈 스티커 붙여주면 되겠고요. 눈 스티커가 없으면 예쁘게 눈을 그려주면 더 예쁜 얼굴 눈이 되겠죠. 선생님은 오늘 눈 스티커 있는 걸로 붙일게요. 동글동글 반짝반짝 예쁜 눈 만들었어요. 자, 예쁜 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눈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쁜 스마일 입을 만들려고 해요. 입은 이런 동그란 혹시 스티커 있으면 이 동그란 스티커를 이렇게 반을 뚱 잘라주면요. 반달 입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입 붙여줄게요. 꼭꼭 어때요? 자, 입 붙여줄게요. 자, 꼭꼭 어때요? 방글방글 눈 스티커만 붙였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웃는 눈이어서요.
여기에다가 표정을 다양하게 그려줘도 재밌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하나 먼저 붙여볼게요. 자, 풀칠을 둥글둥글둥글 풀칠을 많이 한 다음에 예쁜 얼굴을 이제 해바라기 가운데 팔각형 비어있는 자리에 먼저 중심 맞춰서 하나 풀칠을 많이 한 다음에 하나 붙여줘요. 앞에를 먼저 콕콕콕 붙여주고요. 그러면 뒤집으면 이제 뒷면이 나오잖아요. 뒷면에 이걸 바로 붙이지 말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붙여서 일단 빨대랑 아까 와이어 있었죠? 네, 얘를 준비해서요. 다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줄게요. 이 와이어는 철사 같은 것도 해도 돼요. 네, 자, 일단 끝부분은 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고리, 우산 고리처럼 하는데 우산 고리보다 더 동그란 고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여기 끝부분은 혹시라도 친구들이 만져가지고 알까봐 여기에 테이프 있어요. 그죠? 친구들도 테이프 있죠? 테이프 같은 걸로 여기 끝부분을 딱 말아주면 좋아요. 그러면 손도 아프지 않고 좋겠죠? 그죠? 네. 자, 우리가 손으로 빙글빙글 돌릴 거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테이프로 감았어요. 자, 다른 걸로 감아도 좋지만 집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테이프여서 선생님이 테이프한 거예요. 자, 이제 비밀에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와이어나 철사를 주름 빨대 안에다가 쑥 넣어줘요. 근데 팁이 뭐냐면요. 주름 빨대에 주름 부분 있죠. 그죠? 주름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해줘야 돼요. 여기 주름 부분 보이죠? 이게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요. 이 주름 부분에 살짝 꺾어주세요. 그 너무 90도로 이렇게 꺾으면 해바라기 꽃이 고개를 뚝 떨어뜨려가지고요. 해바라기 시든 꽃이 돼요. 그러니까 살짝만 요 정도. 요 정도면 딱 좋아요. 요 정도. 그리고 우리 아까 얼굴 붙여놓은 해바라기 뒤로 돌린 다음에 네. 자, 얼굴 붙여놓은 해바라기 뒤로 돌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살짝 구부린 빨대 붙여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구부린 빨대를 붙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이프 있으면 테이프로 붙여도 돼요.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은 옆에 글루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고정시켜 볼게요. 친구들은 이렇게 테이프로 두 번, 세 번 붙여줘도 되니까 글루건 없어서 못 만들어요. 이런 친구는 없겠죠. 자, 선생님은 글루건이 있어서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글루건으로 요 부분을 살짝 글루건을 썼어요. 그 다음에는 이 글루건이 빨대에 묻어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철사를 고정시키면은 빙글빙글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약에 테이프를 한다면 테이프로 이 기둥만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쵸? 아까 테이프로 기둥 붙여주는 거 봤죠? 네. 테이프로 기둥만 붙여주면 이렇게 기둥만 고정시켜주면 돼요. 만약에 테이프 있다면 이게 좋겠죠. 그죠? 네. 자, 요렇게 할게요. 근데 선생님은 글루건으로 여기 빨대 고정시켰어요. 자, 이제 안 움직이죠? 네. 여기에 이제 남은 입 얼굴 하나를 여기 마저 붙여줄 거예요. 풀칠. 혹시 친구들이 글루건을 이용한다 할 때는 진짜 진짜 주의해야 돼요. 화상 입을지도 모르고요. 선생님도 자주자주 다친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기 바래요. 자, 여기 보세요. 요 남은 얼굴을 여기 마저 붙여줄게요. 스마일. 자, 남 꼭 한번 눌러줘서 고정시켰어요. 우와, 얘만 해도 여기 아까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오호 얼굴 돌아가고 있죠? 이제 여기에 우리 뭐 해주냐면 아까 입 접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입 접어놓은 거 두 개를 여러분들은 글루건이 없으면 입 접어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테이프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빨대는 좀 플라스틱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고정되려면 테이프 같은 거, 풀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테이프나 글루건 이용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풀이 삐졌나봐. 빙글빙글 도네. 자, 이렇게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어때요? 한번 돌려볼까요? 자, 대를 잡고, 우후, 우후. 와, 해바라기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스마일. 빙글빙글 돌아가는 해바라기. 오늘 해바라기는 앞에 짝꿍도 왔어요. 해바라기 짝꿍. 큰 엄마 해바라기가, 어우, 우리 아기 해바라기들 재밌게 잘 노는구나 하고 태양처럼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쁜 해바라기 만들어서 빙글빙글 재밌게 해를 따라 도는 해바라기 만들어서 즐겁게 놀아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좋아요 꾹꾹 부탁해요. 읽어만 봐도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한국사 부가트는 아보세였습니다.